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지금 우리 이영자 씨가 커피 마시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저 종이컵에 커피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떡국 들어있어요. 종이컵에 누가 커피 먹어요? 안녕하세요. 4월 10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이영자 씨의 종이컵 떡국 먹방이었습니다. 어제 최파타에 출연한 이영자 씨가 종이컵에 커피가 아니라 떡국을 넣어서 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진정한 프로 먹방러시죠. 요즘 이영자 씨가 직접 작성한 맛집 리스트를 알아내려고 사람들이 난리고 얼마 전엔 휴게소 맛집을 소개해서 그것도 대박이 났고 이영자 씨 덕분에 올 봄에는 고속도로 타고 맛집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의 잃어버린 턱선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좀 있던데 입맛 당기는 오프닝이었네요. 네,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윤태진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제도 깜짝 출연을 했었던 윤태진 씨가 오늘도 와 있고요. 추억 토크 타임 아재 판독기를 오랜만에 또 해보겠습니다. 옛날 얘기 실컷 하고 싶으신 분들 잘 찾아오셨고요.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 보내주세요. 남이춘 빨리 틀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남이 칸이라고 하시는 분은 뭘까요? 뭔지 모르겠네요. 대배우 빨리 나와라 하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생방송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그럼 배텐에서 준비한 상품을 소개해드리죠. 장려원 씨. 데뷔 칸의 여왕 남이춘이었군요. 제가 남이칸 출장 가 있는 동안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이칸이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남이칸 만나보죠. 이 진로 제보 바랍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테커스 공무원.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광하님, 출퇴근 버스에서 매일 보는 여성분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서 말 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 있습니다. 아, 좀 더 오래 지켜보시고 마음에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운명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말 걸고 바로 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말 걸고 경찰서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1729님, 성재형, 스님 가게 주말 저녁 시간에 혼자 가서 1인분 먹으면 혼낼까요? 저는 1인분을 자주,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을 시키면 뭐라고 안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혼자 먹을 때는 2인분을 먹는 그 맛. 네. 6764님, 권혁수 오늘도 숨어 있는 거 다 한다. 아까 영수 나온 거 다 봤다. 했는데 네, 갔어요. 예. 7424님, 성재 오빠 여기 서울인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무서워요. 오늘 밤에 비바람이 좀 친다고, 몰아친다고 들었는데 창밖은 평온해 보이는데 모르겠네요. 강지선님, 비 오는 밤 오늘은 분위기 타고 싶어서 벚꽃이 보이는 창 넓은 카페에서 와인 한잔하며 베텐과 함께합니다. 오, 밤에 카페에 계시군요. 혼자 계시겠죠? 6380님, 천안의 모 여고 선생님이 베텐 듣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저도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신가요, 그러면? 같이? 그거보다 여성분이신가요? 이우봉님, 성재형 어쩌다 보니 나 내일 생일이야. 숨만 쉬었는데 33이네요. 오늘 쉬었고. 오늘 패션 소시지와 달걀의 조합 동그랑땡 준비 중이라고 저랑 윤태진 씨에게 했는데, 윤태진 씨가 오늘 분홍색 옷을 입고, 블라우스를 입고 와서 그런 겁니다.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들은 흥은 억제하면서 자신의 아는 척은 억제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암모나이트 배성재. 그래도 구구절절한 배디의 설명과 증언이 쬐끔 그립긴 했습니다. 오늘도 남들은 기억 못하는 쓸데없는 추억까지 디테일하게 끄집어내서 달달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소한 옛물과 속에서 아재들의 추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 아재 판독기. 그때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는 배텐의 흔한 게스트 흔계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매일 나와달라고. 아, 진짜요? 네. 네. 아유, 제가 너무 좋죠. 박플레 나올 때도 나와주고 목요일에 어차피 저 혼자 하니까 나와주고, 왁서고 할 때는 왁서고 빼고 나오고.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깜짝 등장해서 너무 네. 신났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재밌더라고요. 정말 신나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2년 동안 방송을 같이 했는데 네. 진심으로 신난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아니, 항상 진심입니다.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니, 저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저 사람을 묶어놓고 있었구나. 아니, 항상 진심입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왜 그 강아지 키우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강아지를 집안에서 이렇게 아유 예쁘다 하다가 밖에 내놨는데 막 난리 치면서 여기 뛰어다니는 거. 엉덩이 막 하늘로 치솟고 막. 그리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억제기라고 하신 분 있고. 어제 진짜 노래방 갔나요? 어제요? 네. 제가 아침에 일이 있었거든요. 갔다가 갔습니다. 아, 노래방 갔다가 아침 스케줄이 있더라도. 네네. 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좀 빨리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난 오늘 밤 노래방이 필요하다. 가야겠다 해가지고 집 앞에 노래방을 또 새로 뚫어서 갔습니다. 혼자 간 거 아니죠? 혼자 갔어요. 혼자 갔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혼자 가야죠. 노래방은 혼자 아니겠습니까? 열정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깟 스케줄을 혼자 모닝 노래방이라는데 모닝은 아니고 아니에요. 모닝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밤에 혼자 노래방. 잠깐, 네. 짧게 네. 빨리 갔다가. 칸에 갈 때도 노래방 기계 갖고 갈 거냐고. 칸 안 가요. 그래, 알겠어. 네. 정승철 님이 어제 배영이 준 빨간 행주 안 입으셨네요. 라고. 그래도 이분은 행주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제가 이렇게. 어제 괜히 방송 중에 선물을 드리는 바람에 그게 노출이 돼서 정말 왜 배성재 남이춘한테 손걸레 주냐고. 붉은 걸레. 예. 네. 저 배성재 남이춘한테 걸레짝 준다고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거적대기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얘기 근데 오늘 많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원래 출장 가면 선물 잘 사오는 산타로. 그러니까요, 네. 저희 회사에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성재 선배는 있다. 정말 선물을 제대로 사다 준다. 라는 얘기였는데, 네. 저 어제 지금 입사 10년 만에 충격적인
아니 근데 뭐가 중요하겠어?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성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의 중요하지 않고 저의 센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런던에 네. 그곳이 굉장히 명소라서 네. 그 기념품을 아 이거 예쁘다 이러고 사왔는데 아 네 아쉽네요. 네 너무 멀리서 또 한국까지 저를 챙겨주시겠다고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아 근데 문제가 큰 게 뭐냐면 네. 아, 저희 게스트들 선물 다 거기서 샀어요. 아 내일 소희 씨랑 생록방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 근데 제가 소희 씨는 근데 그런 거 아니죠? 막 여기 뭐야? 뚫려 있고 막 디테일 디테일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아니요 소희 씨가 입기에는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아 채팅창에 런던 청소용품 가게에서 샀냐고 하신 분 있고 런던 걸레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단체 걸레 입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다들 너무하시네. 아 걸레 보따리 잘 봤습니다라고. 아, 저는 댓글도 다 읽어봤는데 네. 너무 웃겨가지고 네. 어제 진짜 재밌었어요. 아, 런던 의류 수거함에서 가져왔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이분들이 얼마나 잘 입나 내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아, 저는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네. 글쎄요. 이 악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 기념으로 감사합니다. 네, 간직하고 있을게요. 아, 네. 그래요. 아 기름걸레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소야 윤수빵도 닦아라고. 아 근데 진짜 예. 여러분 예. 면이 너무 좋아요. 막 아니, 면만 얘기하자고 디자인 얘기했어요. 아니 흔들면 막 찰랑찰랑 거리는 면이에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제가 궁금한 게 권혁수 씨와의 케미는 어제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네. 말디 이말년 씨와의 호흡은 어땠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 긴장하셔야 된다고 막. 저? 각오하죠. 아니요. 말디가 네. 저한테 진짜 큰일 났다고 윤세진 씨 이랬었는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칸 얘기도 막 이끌어 주시고. 물론 저는 놀림당했지만. 그래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형 빼고 다 좋아요라고 하시고 문제는 배성재다. 아닙니다. 아, 네. 부등호를 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성재보다 네. 더 큰, 이말년보다 더 큰, 혁디라고. 아니, 배디가 최고죠. 아이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아, 근데 벚꽃놀이를 다녀왔더군요. 누구랑 네. 다녀왔습니까? 동생이랑 갔다 왔어요. 동생. 네, 친한 동생이랑. 아, 친동생이 아니라 친한 동생이랑. 친동생이랑 어떻게 벚꽃놀이를 가죠? 친한 그게... 동생은 어떻게 성별이? 아, 여자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친한 동생이랑 갔다 왔어요. 자. 연하남이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민정상한다고 하신 분 있고. 왜 민정상하세요? 네. 그래요. 자, 그 7819님이 남희춘님 TV에서 연기 자주 보고 싶어요. 섭외 들어오면 바로 콜이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저도 잘 준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바로 콜 이렇게에는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아, 시나리오 좀 봐야 된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나리오 역할 좀 보고 잠시만요. 결정하겠다. 아니요, 잠시만요. 네,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좀 열심히 네, 뭐 연습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역을 좀 달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페이가 중요하다 이 얘기죠.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래방 씬 있으면 콜? 아, 노래방 씬 있으면 콜. 네. 네. 주연급 아니면 거절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게 아니에요. 아, 마녀배로님이 대배우가 아무데나 나가는 줄 아냐? 아닙니다. 배탄 중년단님, 대배우의 요람 배성재 텐. 네. 노래 잘 불러주는 예쁜 누나로. 저 지금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약간 노래 잘 불러주는 예쁜 누나. 그 캐릭터가 저희 베텐에선 딱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아재 판독기 주제 발표해 주시죠. 네. 이거 하면 아재다.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물건들 사진도 보면서 추억 토크 나눠볼 건데요. 제보해 주신 사진과 물건이 소진될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추가로 더 찾아보고 제보 계속해 주셔도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숨은 추억의 물건들 사진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재밌는 소재를 보내주신 분께는 쇼핑몰 이용권 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출장 가기 전에 이 주제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야, 계속 하실 것 같던데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분명히 저번에 한 것 같은데 라고. 아, 사골 분쇄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뼈 녹겠다 녹겠어. 네. 재밌어요. 근데 사골 골다공증 걸리겠습니다. 아, 제작진 제보가 너무 많다고. 네, 오늘까지 해야 된다고. 아, 재밌는 소재 걸레로 닦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오늘이 뭐야? 다음 주도 할 거예요. 라고 지금 메인 작가가 썼습니다. 네. 아, 특장의 속보. 윤태진. 손예진 나와! 아, 아니에요. 기사 제목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너무 팬이라고요.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팬이지만 내가 잡는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네. 네. 자, 추억의 물건 토크는 잠시 후 2부에 나눠보고요. 그 전에 아재 본능 퀴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퀴즈인가요? 네, 지금부터 90년대 인기 토크쇼 주병진 쇼에 출연한 두 스타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토크 내용을 잘 듣고 이 두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시죠. 두 분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시죠? 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예, 처음에. 처음에? 예,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머리가 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둘 다 말랐어요. 좀 가녀지니까 이미지가 이제 비슷하다고들 하셨어요. 네. 처음에. 첫 인상이 어떻대요? 언니와 많이 닮았던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 제가 데뷔했을 때가 19살 때 특별하게 어떤 스타일링을 낸다거나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하. 네, 잘 들으셨죠? 주병진 쇼에 나온 여성 스타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두 분의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음흠. 쇼핑몰 이용권 드립니다. 네, 두 분이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힘 빠진 목소리와 그 말투와 호흡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똑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아이, 그럼요.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들 활동 무대는 사실 본 적이 없는데. 아, 못 보셨구나. 네, 네. 저는 봤습니다. 아. 네. 이. 자료 화면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아, 저는 생방으로 봤네요. 아, 그렇군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채팅창에 이거 알면 아재가 아니라 할배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네. 아, 토크 내용 중에 힌트가 좀 있었어요? 둘이 이미지가 조금 비슷하고, 머리가 길고 생머리고, 둘 다 말랐다. 목소리로 조금 유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윤태진 씨의 목소리는 사실 윤태진 씨도 뭔가 청순가련하고 네. 청순미 있는 캐릭터긴 하지만 이분들의 목소리에 비하면 너무 우렁차요. 예.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텐션이 네, 너무 혼자 높은... 잘 알아서 할 것 같은 느낌. 네, 네. 네. 그러다 탈락할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머리 아 청순 가련이라고 네.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목소리도 정말 네. 청순하시네요. 네. 네. 윤대현 씨 보고 청순 가련. 아 청순 가련. 네. 아 청순. 네. 네. 이 두 분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두 분 멘트. 약간 힘없게. 저는 머리가 단발이고요. 오늘 제 패션은 뭐 분홍색을 입었고요. 가녀린 스타일을 하기엔 너무 흥이 넘쳐서. 이런 목소리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광탈 가련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캬 대배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연기력 보소 아 연기 아니라 흉내는 겁니다. 태진이나 술 마셨어요? 그리고 역시 대배우다. 졸려 보이죠. 전도연 비켜 아니에요. 네. 손예진 계속 거라. 아, 큰일 났네 정말. 자, 네. 누르면 연기 나온다. 연기한 거 아니라 흉내 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아재 퀴즈 앞서 들려드린 두 사람의 목소리를 과연 누군지 네.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 닮은 꼴 여성 스타 두 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인데요. 노사연 노사봉 보내신 분 있고 전도연 손예진 이건 이제 남이춘이 잡을 분들이고 아니요. 남철 남성남 호날두 메시 그만 보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영 허니
아재 본능 퀴즈 전해드렸습니다. 자, 90년대 토크쇼 주병진 쇼에 출연한 닮은꼴 여성 스타 두 분의 목소리 과연 누굴지 맞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강수지 씨와 하수빈 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재 판독기 라이벌 주제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두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이 정도 급이면 배추도사 무도사급, 은비까비급. 정말 엄청난 라이벌 구도였고 청순 라이벌은 역사상 거의 이분들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아니, 사진으로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미지가 비슷해서인지 쌍둥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노래도 굉장히 청순한 느낌이었고 긴 생머리에 마른 체형의 가녀린 목소리가 트레이드마크인데 저는 이때 강수지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저 보랏빛 향기 너무 좋아하고 이 가녀린 이미지에 흠뻑 빠져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라디오 스튜디오 밖에서 강수희 씨를 한번 마주쳤는데 제가 어지간한 그 여성 스타를 보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놀랐는데 정말 헉! 하고 놀랐어요. 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네. 김국진 불편이라고 하신 분 있고 김국진 스브스 출발이라고 하신 분 있고 국진이 형 여기에요. 김국진 골프채 들고 목동으로 그냥 불편이라고요. 네. 네. 자. 살짝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강수희 씨는 주로 리본이 머리에 크게 달려 있었고 하수빈 씨는 책모자나 빵모자 그런 아이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오지영님, 3886님, 2027님, 8376님, 1803님, 7077님, 3954님, 손원아님, 안혜숙님, 7945님께 선물 크게 쏘겠습니다. 네. 10분께 쐈고요. 자,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계속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춘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윤태진, 남이춘 씨를 위한 춘국가 청취자 새카만 고양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춘국가 듣고 2부에 다시 뵐게요. 남이춘 그제는 아름답구려 대이게 대화상도 막아주겠소 사랑한다오 오 남이춘 오늘 10시 같이 있어줘도 이후부터 보장 1년 미만 감액 가능하세요. 치과 치료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 정보.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을 포함한 일부 내륙과 서해안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들어봐 남자로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고요. 화요일 코너 아재판독기 윤태진 씨와 추억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배성재보단 배성우님이 역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남이춘 투샷이라고 하셨는데 화면에 지금 보는 라디오 남이춘 씨만 투샷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배우의 디테일한 연기를 보실 수 있고 저는 PIP 픽처 인 픽처 그 조그만 화면인데 저도 제가 빠져도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배가 너무 덧줄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의문의 신비주의 극혐 덧줄여주세요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덧줄여셔도 돼요. 네. 자, 앞서 춘국가 관련해서 스타시드님이 말국가보다 너무 고퀄이다. 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안 랩마스터님이 쓸데없이 감미롭다. 고퀄 쓸데없는 고퀄이라고 평가하셨는데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이분이 사실상 프로포즈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새카만 고양이님. 네. 네. 정말 감사해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흑묘 백묘론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흑묘 네. 백묘론. 자, 2부의 토크 주제는 이 추억의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아재다입니다. 어떤 추억의 물건들이 있는지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아직 엄청 많이 있습니다. 베텐에 아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관홍님, 등하굣길에 모든 아이들이 고개 숙이고 걸어 다녔던 다마고치. 네네네네. 아, 이거 정말 열풍이었죠. 은근히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네. 친척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조카들한테 선물하고 부모님들도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네, 문제는 이제 이걸 길 건널 때도 보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심하게 이거에 집중해서 모든 학교에 반입금지 지시가 내리기도 했었는데,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사실 이 세대는 아니어서. 아, 저는 해봤어요. 이 다마고치가 근데 은근히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응가도 치워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다마고치끼리 이렇게 합체시키면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그랬던. 다마고치도 결혼합니까? 네. 근데 딱 이렇게 합체를 세상이네요. 네, 합체를 딱 시켰을 때 다마고치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결혼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있고 했었어요. 그렇군요. 아 사실상 응가 만드는 기계라고 하시고 맞아, 진짜 응가만 많이, 치워야 된다고. 많이 네. 배설했죠. 배성재보다 낫네라고 하시면 있네. 아 다마고치가 저보다 낫네요. 결혼을 하고. 네. 반입 금지가 학교에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근데 요즘은 또 다마고치가 없어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길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영국 갔다 오고 폴란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다 이러고 다녀. 길막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네. 가다가 갑자기 안 가요. 사람이 앞에. 그럼 하고 비켜가면은 다 폰에 뭐가 왔어요. 똑똑똑똑똑똑똑. 전 세계 똑같습니다. 다음은요? 이원주님,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1년 1월 첫 컴퓨터였던 17인치 CRT 모니터. CRT 모니터. CRT 모니터. 17인치면 그래도 꽤 진보된 세상에서 나온 모니터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그린 모니터라고 녹색 모니터였어요. 네. 예, 그리고 흑백도 아니고 흑녹. 흑녹이죠. 바탕 화면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색이 녹색밖에 표현이 안 되는 모니터예요. 오. 네. 그 매트릭스 보면은 녹색이잖아요. 네, 다 그 네. 디지털 번호들이. 네. 그런 모니터였어요. 아, 글씨 그 폰트 색도 다 네. 그린이었던. 허큘리스라고 했었죠. 17인치면은 굉장히 부유한 시절. 아. 네. 모니터가 많이 평평해지고 커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CRT 모니터는 요즘처럼 평면이랑 좀 다르게 뒷부분이 이제 뒤통수가 엄청 튀어나와 있었죠. 네. 프리자처럼. 근데 이제 게임하다가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척척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싹 다 끄고 공부한 척 하는데 보통 아빠가 들어오셔 가지고 네. 그거 체크를 하죠. 모니터에 손대고. 아니, 아 모니터에 모니터 뜨겁네. 너 게임 했지?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약간 자동차 본넷이라고 하나요? 맞죠? 그거 만져보듯이. 그런 느낌이죠. 핀창에 신났다고. 아, 억제기 부활했다고 하십니다. 다음은요? 챔피언 땡, 매니 땡 줄여서 땡엠? 네, 너무 강한 중독성으로 유명한 게임 땡땡 매니저 시리즈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와. 네. 챔피언 땡, 매니 땡. 네, 네. 이원주님이 또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팸! 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게임이
예전보다 더 중독적이어가지고 그 이제 이거 게임 한번 깔아볼까 하고 밤에 학교에서 집에 간 다음에 혹은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때 저녁 먹고 깔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독성 밤을 플러스 세게 하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페인 양산 게임이라고 그러죠. 타임머신 게임. 네. 이혼 사유 게임. 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재밌었군요. 네. 여러분 제 목소리 나오는 축구 게임 하시고요. 윤태진 듣는 연기 잘하네. 하시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네요. 네. 김광현님. 전화번호부 부천국제영화제 초대권 우표 버스표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추억의 물건들을. 그렇죠. 전화번호부. 써본 적 있습니까? 전화번호부. 네. 그럼요. 이렇게 두꺼운 거, 노란색, 아주 얇은 종이. 네네네. 넘기면 소리가 진짜 예쁘거든요. 네네네. 그걸 넘기면서. 전화번호부가 네. 예전에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네. 아주 두껍죠. 근데 거기 보면 각자의 집 전화번호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맞아, 이름이랑요. 네. 찾아봤던 것 같은데. 저희도 저희 집 전화번호가 막 이렇게 가나다 순서 찾다 보면 저희 아버님 이름이랑 집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서 그때는 신기하네. 개인정보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신기했어요. 와, 우리 집도 여기 있다 이러면서. 맞아요. 네. 있나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 세대주 이름으로 예전엔 다 있었고 미국도 폰북이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부가 사실 옛날엔 다 있었어요. 요즘은 말도 안 되죠. 신상 노출되니까. 저희 베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뒀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같이 보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조원희님. 부모님이 89년에 결혼할 때 장만하신 니땡 필름 카메라입니다. 20살 때 아버지한테 졸라서 물려받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해요. 맞아. 이런 카메라 같은 거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필름 카메라를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일지 전 많이 까먹었어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네. 필름 카메라를 현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완전 달라요. 그 느낌이. 색감이랑 그 뭐라고 해야 돼? 더 추억이 확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거기 그 희미하게 날짜 찍히고 그죠? 네, 네.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거 재현하는 그 퀄리티로 찍는 그 어플도 있어요. 그쵸. 근데 네.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진짜로? 똑같은데요? 아니던데. 저는 근데 아직도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한 장 찍고 인화 안 한 필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화하면 뭐가 나올지 참 궁금하고 겁나기도 합니다.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맡겨야 되잖아요. 맡기면 되죠. 요즘 맡겨서 다 맡겼는데 나오잖아요. 굴욕사신이 엄청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겠죠. 네. 배가 너무 낭만 없는 거 봐. 네. 다음은요. 금원국님. 제 책상 한편에 여전히 놓여있는 카세트 테이프들입니다. 책상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와 함께. 시골 출신이라 동네에 음반 가게가 없어서 읍내까지 나가서 카세트 테이프를 샀던 시절이 있었다고 같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카세트 테이프는 써보셨죠? 그럼요. 네. 저 카세트 테이프를 저는 뭐 음반 가게에서 사진 않고 문구점에서 팔았었어요. 문방구에서? 문방구에서. 뭘 사셨어요? 그때 가요? 막 그냥 네. 대중가요 다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문방구에서 팔았었나 이제? 네, 이전에? 팔았어요. 사실 그리고 그 우리가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 네. 그런 거를 이제 들고 다녔잖아요. 땡땡맨 이런 것들 네. 플레이어를 MP3 시절 이전이니까. 근데 카세트 테이프를 듣다 보면 되감기를 해야 돼요. 리와인드. 근데 그거 하면은 배터리가 많이 달아요. 이게 건전지 두 개 넣는데 보통. 얘가 건전지가 많이 맞아요. 다르니까 건전지 들어가죠. 손으로 돌리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연필 꽂아가지고 이렇게 네. 해보셨어요? 해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행이네요. 다행히 저는 그걸로 리와인드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많이 들으면 좀 늘어나고 그랑몽키님이 냉동실에 넣어두면 다시 돌아온다는데. 진짜요? 정말입니까? 돌아가는구나. 그걸 몰랐네. 집에 저도 카세트 테이프가 아직 몇 개 남아 있거든요. 플레이어는 없으시죠? 플레이어는 있을 거예요. 진짜요? 네. 그때 카세트 테이프 한번 갖고 왔었잖아요. 네, 네. 쳐주세요. 뭐가 들어있나 볼게요. 지금 메인 작가님도 한번 가져가셨고 오늘은 막내 작가님이 가져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뭐 비밀스러운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제 노래가 들어있는.
아, 문과들이 또 오라고 하신 분 있고 태식애님 잘못 감겨서 테이프 엉기면 진짜 맞아 있습니다. 약간 엉키면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느낌. 그렇죠. 어디서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네. 다음은요. 김정준님 외계에서 온 우레메2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하고 와 근데 진짜 들어보고 싶다. 와 이거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네. 어리숙하지만 지구를 위해서 싸우는 에스퍼맨 형네와 그 시절 어린 저의 마음을 미친 듯이 설레게 만들었던 데일리 누님이게. 우레메 안 보셨죠, 근데? 네, 안 봤어요. 저는 우레메를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김청기 감독의 우레메. 아, 특히 2탄 보고 장난감 사고. 아. 그다음에 1탄 역주행해서 1탄 보고 다시 또 장난감 사고. 3탄 장난감은 또 우레메가 약간 아, 로봇가 아니라 3단, 4단으로 이렇게 합체되는 네. 자동차랑. 쓸데없는 설명이네요. 설레네요. 다음은요. 임동민님. 어릴 적 문방구 앞 오락기에서 나오던 코인입니다. 코인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네요. 약간 지금 보니까 사행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네요. 그거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게임 하신 거죠? 네. 이거 해서 사실 이게 그 100원짜리랑 사이즈가 똑같았어요. 무게도 그렇고. 그래서 네. 100원을 넣어도 되긴 했습니다. 아. 근데 약간 손해죠. 코인보다 그쵸. 실제 돈을 쓰면. 네네. 요즘에 그 기계 마트에 있는데. 그런가요? 네. 가위바위보 게임. 예, 네, 그거. 해보고 싶네. 마트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요즘은 비트코인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좋아졌네요. 오락기 가위바위보 코인에 이어서 이제는. 문방구에 진짜 비트코인이 나왔대요. 진짜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나요? 얼마를 줘야 되나요? 현재 시세를 줘야 됩니까? 신기하네. 그냥 이름이 비트코인인가 봐요. 코인 노래방에도 있다고 하신 분 있고 저희만 괜히 신기하고 있었나 봐요. 네. 다음은요. 박소영님. 서랍장 탈탈 털어서 발견한 추억의 물건입니다. 이게 뭘 찍어서 보내주셨냐면은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하나요 이거? 네네네. 맞죠? 네.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하나요는 안 써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이름이 약간 가물가물했어요. 저 써봤습니다. 네네네. 네. 플로피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다른 이름이었나? 큰 것도 플로피 디스크인데 사이즈가 다르죠. 네. 이거는 3.5MB가 들어가고 아닌가? 3.5인치고 큰 거는 5.25인치 네, 그거죠.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알아요. 여러분. 이거와 그 5.25인치의 차이는 5.25인치는 부채질을 할 수 있고요. 네. 5.25인치는 1.2MB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보통은 700MB 바이트 700 단위가 이제 생각이 안 나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네. 친구들은 파일 저장 아이콘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른다고. 그렇죠. 왜 굳이? 이모티콘이 네. 이제 이 모양인데 네.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저장 아이콘이 이거지? 라고 생각하신다고. 네. 700KB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요. 한재웅님. WBC 재밌게 들었던 아이리땡 MP3 플레이어. 저 이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이 모양 이거. 전 국민이 다 있었죠. 그래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네. 우리나라 브랜드로 MP3 플레이어가 처음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MP3 플레이어 자체가 우리나라에 처음 개발된 거라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력하게 떠오른 브랜드가 바로 이 아이리땡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과에 완전히 대패를 해버렸었습니다. 네. 아쉬운 IT의 역사 순간이기도 하죠. 기억나네요. 네. 다음은요. 비닐 껍데기에 먼지 쌓이고 색깔 변하는 게 극혐이라고. 접히는 부분 노래지잖아요. 보통 이게 너무 고가의 귀중한 플레이어니까 보통 비닐 케이스를 했었어요. 흠집 안 나게. 핸드폰, 그 스마트폰에 케이스 씌우듯이. 네. 근데 그게 비닐로 돼 있었는데, 그 누렇게 그냥 떠가지고. 맞아. 떼국물. 네. 다음은요. 배남수님, 첫 아재 인증입니다. 삐삐, 플립폰, 폴더폰, 슬라이드폰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계시네요. 이분은 좀 사셨나봐요, 배남수님은. 컬러별로, 네. 종류별로 다 가지고 계세요. 부의 상징들이 꽤 있는데요, 보니까. 그래요. 부모님께 사정사정해서 갖게 된 삐삐 보내주셨고 쉬는 시간마다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여사친에게 연락했던 펜팔로 병행을 했었다고. 좀 사시는 데다가 여친도 펜팔. 있으셨다. 베텐의 적으로 분류해야 될 뿐이네요. 이거가 그러니까 그 삐삐 세대부터 시티폰 쭉 이제 IT의 발전을 따라오시면서 다 이걸 사셨다는 건데. 얼리어답터 졌다. 그러니까. 네, 네. 적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차단하라고. 해남수님 감사하고 다음은요. 네.
제라툴 공감 공감맘님이 핸드폰 안테나로 이마 때려봐야 된다고. 아 이거 그때 허벅지 저희 맞아봤잖아요. 이마 때리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때 순간적으로 화났었잖아요. 네. 아, 그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네. 제가 맞고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죠? 너무 어, 진짜 아프구나 해가지고. 네. 네. 다음요. 양철호님 격자 일기장과 대용량 CD 플레이어 있으면 아재. 그래요? 격자 일기장. 이거 일기 날씨 요일 뭐 제목 빠짐없이 쓰려고 노력했었다고 적어 주셨는데 일기장에 충효 일기라고 써 있네요. 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일기장입니다. 태극 마크도 있고 네. 충효 일기. 충과 효가 가장 강조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 정권 시절. 네. 네. CD 케이스도 이때 엄청 유행했던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 끼워서 넣을 수 있는 대용량 CD 케이스. CD 케이스. 충효 일기와 CD 케이스 시절은 좀 비약이 있네요. 네. 초딩이한테 왜 충효를 강조했냐고 하신 분이 있고. CD는 구워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무용 전공이니까 음악 CD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어. 음악 이제 거기 넣어야 하니까 구워서 쓰고 그랬죠. 나는 친구가 거기 음악 CD 구워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어, 왜요? 그 학생 때는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아, 네. 안 넘어가네요. 네. 네, 다음은요? 최원주님, 컬러 사진이 넘치는 요즘 시대에 찾은 흑백 사진 신문이요. 아, 채팅창에 남이춘 불법으로 무용 연습했다고. 어, 그래요? 네. 저작권료 아, 지금 난납하시고요. 다음은요? 아, 죄송합니다. 흑백사진 그런 게 아닌데. 네, 네. 흑백사진 네. 신문. 네. 스포츠 기사를 읽어보니 LG야구는 여전합니다. 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LG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94년인가요? 네. 94년부터 더 됐나? 이분은 이거 장롱에 습기 제거하려고 넣은 신문이었대요. 네. 그거 이번에 꺼내셨나 봐요. 그렇군요. 아, 롯데가 92년이고 LG는 94년이군요. 아직 30년은 안 됐네요. 그래도. 아, 참고로 두산베어스는 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고. 아, 스포츠 기사를 보니까 LG하고 여전한데.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그 아재처럼 느껴질 때가 뭐냐면 LG 팬들이랑 그러니까 롯데 팬들은 빼고 LG 팬들이 너무 자기가 뭔가 그 우승 못하는 팀의 전형처럼 굴 때, 약간 약팀의 전형처럼 이렇게 태도를 취할 때, 저는 약간, 아, 내가 되게 아재구나 생각되는 게, 네. 저는 90년대 야구를 볼 때는 항상 OB가 LG보다 항상 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LG가 저렇게 된 게 이제 격세지감을 느껴요. 네. 그때는 항상 얄미운 LG였거든요. 항상 우리한테 이기는. 너무 옛날 얘기네요. 신바람 야구. 정말 옛날입니다. 다음으로. 양수연님, 아직도 사용 중인 24년 된 이것, 엘땡전자의 모회사인 골드스타에서 만든 에어컨입니다. 네네네. 와. 이거 아직 쓰시는 분들 꽤 많을걸요? 와, 엄청 튼튼하네요. 네. 오. 잘 나와요. 와, 이거 보내주신 분이 네. 4살 때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와, 지금까지 무더위를 책임져주고 있다고. 4살 때가 94년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LG가 우승했을 텐데, 그 회사, 거네요. 네, 그렇군요. 네. 송정우님 토큰이요. 우연히 발견해서 지갑에 다지고 다니는 시내버스 토큰입니다. 버스 요금 이걸로 냈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토큰이 그렇게 오래된 건지 몰랐는데 제가 토큰 얘기를 주변에 해보니까 다들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토큰을 써보지 않아서 네. 그냥 이거를 딱 봤을 때 다 없어진 동전 같은 느낌. 상평통보 느낌.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국사책에서 보던 네. 화폐인가? 네. 엽전 느낌. 너무 오래돼서 네. 없어진 동전인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50원짜리랑 비슷했었어요. 네, 네. 네. 다음은요? 최준호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2002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배지입니다. 하고 찍어 보내주셨어요. 귀한 거네요. 지금. 네. 이게 그 2002가 엠블럼 디자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하고 태극마크 0. 그 다음에 축구공 공 2 그렇게 돼 있었고 밑에 이제 오륜기 색상처럼 돼 있고 월드컵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쁘다. 아예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식 로고는 아니에요. 네. 우리 조직위 쪽에서 아마 이 로고를 사용하다가 공식 로고가 나왔을 때는 이제 또 바꿨던 걸로 기억합니다. 단독 유치용이었던 거죠. 네. 예뻐요. 지금 봐도. 비더레즈 티셔츠 입었었나요? 입었습니다. 지금 있나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네. 저도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그 목 늘어난 그거 그리고 또 빨간 생물이 좀 빠진 거를 어머니가 입고 있으면 그렇게 상처가 되죠. 보통 청소하실 때 네. 이렇게 빨간 티셔츠 입고. 그렇죠. 네. 어제 제가 사드린 거랑 뭐가 다르냐고 질문이 있는데 어제 받은 것 같은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요 그거 정말 비더레즈 티셔츠보다 면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찰랑찰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올해 다시 입어야 돼요 그리고 비더레즈 월드컵 열린 해마다 비더레즈 아닙니까 제 맛? 네, 네 빨간 티를 입어야죠 네, 네. 비더런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오디에테님 남이춘 오피슨 코리아 더 테러 라이브 한번 가자 어 월드컵 기간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좋죠 네 좋아요 네. 함께해요 함께 하시죠. 저요? 네. 저는 노래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다 댄스를 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박수라도 치래잖아요. 탬버린이라도 칠게요.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선물 받을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어머, 내가? 여생을 보낸 네 평짜리 집을 아세요? 부산 서비스는 삼성화재 가격까지 다이렉트니까. 자동차 보험에 삼성화재 다이렉트. 2018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하세요. 미래세 대우에서 연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방송됩니다. 야, 이 추억의 물건 알면 아재다 제보가 엄청나네요. 진짜 남은 네, 것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네, 자, 아무튼 여기 근데 보니까 대본에 이말년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네. 작가들이 복붙을 참 좋아합니다. 예. 자, 아무튼 추억의 물건을 나눠봤는데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주세요. 네. 우렘의 OST 소장하고 계신 김정준님, 누런 비닐 끼운 MP3, 한재웅님, 골드스타 에어컨 양수연님, 2002년 월드컵 배지 보내주신 최준호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윤태진 씨가 아스무르 ASMR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노래입니까? 네. 추억의 물건 삐삐가 가사에 나오는 1998년 곡입니다. 쿨의 애상 가사 읽어드릴게요. 애상. 네. 네. 윤태진 씨 목소리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먼저 빠질 텐데 다음 주는 윤태진 씨 4살 때 노래를 녹음한 테이프 음성을 추출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기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나온다면
4살 때예요? 제 기억에는 트로트도 엄청 많았던 것 같거든요. 보물이 되겠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거 나오다가 갑자기 확 나중에 입힌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커가지고 입힌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좀 위험한데. 네. 자, 애상 부탁드리죠. 제목 애상, 노래 쿨. 불어 피하는 거니 삐삐쳐도 아무 소식 없는 너. 싫으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말리지 마.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 웨딩드레스 입은 네 곁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나보다 더 멋진 그런 남자 네가 만날까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너 하나뿐이야. 하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봐.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